한국 고유의 명절 설이지만 한인들은 설 분위기를 느끼기 힘들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급등한 장바구니 물가에 설 음식을 준비하기도 망설여진다고 하소연했습니다. LA 한인타운 한 지역에 큰 바위들이 설치돼 화제입니다. 노숙자 텐트촌을 막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나선 겁니다. 한인 학생들도 많이 재학 중인 UCLA 대학에 총기 난사 협박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전직 강사였던 30대 용의자는 콜로라도 주에서 체포됐습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합병하면서 내년 4월부터 새로운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합니다. 필요한 마일리지가 최대 69%까지 올라가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늘 LA 카운티의 신규 확진자 수가 8,786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주에 비해 38%나 급감하는 등 감소세는 점점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에 커다란 바위 26개가 설치돼 화제입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잠시 후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국 고유의 명절 설입니다. LA 한인타운에는 설 분위기를 느끼기는 힘들었습니다. 한인들은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설 같지 않은 설날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사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존 리 LA 12지구 시의원이 LA 시의회 줌 미팅을 통해 설날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의원들과 설날의 뜻을 되새기며 함께 축하했습니다. Happy Lunar New Year and everyone to everyone and Happy Year of the Tiger. And as is customary to say in Korean on this day to people that you respect, say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설날을 맞이한 오늘 LA 한인타운은 설 같지 않은 설날을 연출했습니다. 모임도 없죠. 거의 없죠. 설 모임도 거의 없다고. 장바구니 물가가 급등하면서 한인들의 설날 장바구니는 확연히 가벼워졌습니다. 설날 먹을 음식을 준비하는 한인들은 값비싼 고기 요리를 줄이고 식단도 간소화시켰습니다. 양이 줄었겠죠. 그리고 이제 가지 수가 줄고 좀 뭐할 듯 간단하게 그럴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설 선물 구입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설 선물로 비싼 선물보다는 저렴한 품목이 인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선물을 받지도 말고 주지도 말자는 한인들까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도 진짜 조용해요. 조용하고 이제는 선물이라는 개념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택배를 이용해 설날 선물을 보내는 사람들도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만약에 평소에 그 열이라 그랬더면 작년에는 한 12 정도는 됐고요. 올해는 제로입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한인들의 소비 심리에 변화를 주면서 설 같지 않은 설날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지출이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사무부는 지난달 소비자 지출이 0.6%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소폭이긴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소비자 지출은 1% 정도 감소했다고 분석하게 됐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연말 소비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확산세가 감소하면 미국 경제가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LA시가 노숙자 문제 해결에 지지부진하자 주민들이 아예 직접 나서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인타운 지역에는 바위를 갖다 놔 화제입니다. 지역 집값이 떨어지는 것보다는 비용을 들여서라도 아예 노숙자가 모여드는 것을 막겠다는 겁니다. 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샤터공원 뒤편 입구입니다. 공사 현장에서나 볼 수 있는 커다란 바위들이 입구 앞을 막고 있습니다. 더구나 두어 개도 아니고 무려 26개가 놓여 있습니다. 태거에도 계속 밀려드는 노숙자 텐트를 참다 못해 주변 주민들이 직접 바위로 막아놓은 겁니다. 저 집을 내놨거든요. 근데 홈리스들이 있으니까 안 나가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2,300불씩 줘가지고 그걸 달래가지고 보낸 거예요. 내보내고 다시 못 치게 여기다 못 치게 돌을 갖다 놓은 거예요. 바위로 길가를 막은 뒤 지금까지 약 8개월 동안 노숙자 텐트는 다시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주변에 노숙자 텐트가 밀집하면서 마약과 싸움 등 문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쪽이 쫙 없어졌잖아요. 저쪽이 말도 못했어요. 저 길은 그냥 쫙 말도 못했어요. 양쪽으로.
여기 막 마약하죠. 뭐 애들 홈리스들 마약할죠. 아주 가간도 아니었어요. 밤에는 막 지들끼리 싸우고.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우려하던 대부분 지역 주민들은 주변 환경이 나아졌다며 반기고 있습니다. I very appreciate it for government because they put it this rock is open there because before is a lot of homeless and then kick them out and then oh yeah before is a lot homeless here stay here and then you know there is a lot of trash. 지지부진한 LA 시정부의 노숙자 대책에 이제는 참다 못한 주민들이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는 실정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한인 학생들도 많이 재학 중인 UCLA 대학에 총기 난사 위협이 있어 대면 수업이 취소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과 FBI까지 나서 용의자 체포에 성공했는데 잡고 보니 전직 강사였습니다. 이사면 기자입니다. UCLA를 대상으로 총기 난사를 예고한 용의자가 전직 강사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UCLA 경찰은 UCLA 철학과를 대상으로 총기 난사를 예고한 용의자는 매튜 크리스토퍼 해리즈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수사국과 공조수사한 UCLA 경찰은 해리즈를 체포한 데 성공했고 용의자는 UCLA 전직 강사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용의자를 콜로라도주 볼더에서 긴급 체포해 구금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용의자는 총기 난사를 예고하는 동영상과 800페이지 분량의 협박 성명을 UCLA 학생과 교수진에게 이메일로 전송했습니다. 동영상에는 라스베가스 음악축제 총격 사건 등 총격 난사 장면 등이 포함됐습니다. 용의자 해리즈는 인종차별적 비방을 담은 이메일을 학생들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내년 4월부터 새로운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합니다. 무료 항공권이나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마일리지가 최대 69%까지 상향 조정되는 겁니다. 현재 미국에서 인천행 노선의 일반석 항공권에는 왕복 기준 7만 마일이 필요하지만 내년 4월부터는 9만 마일이 필요합니다. 새 마일리지 제도는 탑승일 기준이 아닌 발권일 기준이기 때문에 한인들은 내년 3월 말 이전에 항공권을 미리 구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LA 카운티의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8천 명대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지난주에 비해 38%나 감소한 겁니다. 자세한 소식 전영훈 기자입니다. LA 카운티 하루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가 8천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오늘 코로나 1일 확진자 수가 8,78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쯤부터 만 명을 넘어섰던 확진자 수가 두 달여 만에 만 명 아래로 떨어진 겁니다. 확진자 주간 평균 수치도 뚜렷한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지난주 1일 확진자 평균치는 18,600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그 전주 집계된 3만여 명에 비해 무려 38%나 감소한 겁니다. 더구나 코로나 검사 양성 판정률도 지속적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코로나 검사 양성 판정률은 8.8%로 한 주 전보다 33% 감소했습니다. 또 오늘 발표된 코로나 입원 환자 수는 모두 3,700여 명으로 일주일 전에 비해 무려 824명이나 줄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이번 달 안에 5세 미만 아동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이 가능해질 거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화이자와 바이온테크는 오늘 연방식품의약국에 5세 이하 아동에 대한 코로나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에서 5세 사이 아동으로 1,9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방문을 협의 중입니다. 예상 시기는 5월 하순쯤으로 차기 한국 대통령 취임 직후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보도에 권란 기자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한국과 미국 정부가 협의 중이라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방한 시기는 문재인 대통령 퇴임 이후인 5월 하순쯤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대로 성사된다면 5월 10일 취임하는 차기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됩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현 정부가 다음 정부를 위해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의 안보협의체인 쿼드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을 방문하면서 한국을 함께 들를 걸로 알려졌습니다. 중국과 북한에 대응하는 한미일 공조체제를 부각하려는 걸로 읽힙니다. 특히 대중국 견제책, 쿼드와 관련해 한국 새 정부에 역할을 주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새 정부와 논의하게 될 대북 정책도 관심사입니다. 북한은 올 들어 7차례 무력 시위에 이어서 이달 김정일, 4월 김일성 생일 등을 계기로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라는 레드라인까지 넘을 수 있습니다. 북한의 후속 움직임에 따라 새 정부 첫 한미정상회담이 한반도 정세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SBS 권난입니다. 네, 캘리포니아주 전체 한인 유권자는 20만 4,800여 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 정치 분석 기관인 폴리티컬 데이터에 따르면 한인 유권자 수는 6년 전에 비해 두 배로 늘었고 지난해보다도 1만 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인 유권자 수는 전체 유권자의 0.93%를 차지했습니다. 당적별로는 민주당원이 41%로 가장 많았고 지역별로는 LA와 오렌지 카운티 등 남가주 지역에 가장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반가운 설 선물을 전해왔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시리아를 꺾고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정희돈 기자입니다. 황의조와 조규성을 최전방에 내세운 우리 대표팀은 전반전에 8-2의 골 점유율 우세에도 불구하고 유효 슈팅 하나 없이 답답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오히려 시리아의 역습에 옵사이드 판정을 포함해 두 차례 아찔한 실점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대표팀은 후반 교체 멤버 권창훈을 오른쪽 날개로 투입하며 공격의 활력을 되찾았고 마침내 후반 8분 기다리던 첫 골이 터졌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김태환이 길게 올려준 크로스를 김진수가 헤딩슛으로 연결해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상승세를 탄 대표팀은 후반 26분에는 권창훈이 강력한 왼발 중거리 슛으로 승부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2-0 승리를 거둔 대표팀은 6승 2무 승점 20점으로 남은 두 경기 결과에 관계없이 조 2위를 확보해 카타르 월드컵 본선행을 확정지었습니다. 한국 축구 통산 11번째이자 지난 1986년 멕시코 대회부터 이어온 월드컵 10회 연속 본선 진출을 이룬 벤투 감독과 우리 선수들은 서로를 얼싸안고 기쁨을 나눴습니다. 우리나라의 월드컵 10회 연속 본선 진출은 아시아에서 최초이자 전 세계에서도 축구 강국 브라질과 독일,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스페인 등에 이어 여섯 번째로 달성된 쾌거입니다. 월드컵을 오늘 이뤄서 너무 행복하고 모든 선수들이 다 하나가 돼서 뛰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국 축구의 새 역사를 쓴 우리 대표팀은 오늘 오후 귀국한 뒤 다음 달 24일 승점 2점 차로 앞서 있는 강호 이란을 홈으로 불러들여 조 선두 자리를 놓고 격돌합니다. SBS 정기돈입니다. 네, 한국산 자주포 K9을 이집트에 수출하기로 양국이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금액이 2조 원 이상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안정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산 K9 자주포를 이집트에 수출하는 계약이 어제 이집트에서 체결됐습니다. 전체 계약 금액은 2조 원 이상, K9 자주포 수출 사상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번 K9 수출 계약은 지난해 12월 호주와 1조 원대 수출 계약 이후 두 달도 안 돼 이뤄졌습니다. 방위 사업청은 아프리카 지역에 K9 자주포가 수출되는 것은 처음으로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9개 나라에서 K9 자주포를 운용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독자 기술로 개발한 K9 자주포는 최대 사거리가 40km에 달하고 급속 발사 시 15초 동안 세 발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또 시간당 최대 67km 속도를 낼 수 있고 화생방전 대응 능력도 갖추는 등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이집트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LCC 이집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방산 협력을 강조하며 K9 수출에 힘을 보탰습니다. 기술 협력, 현지 생산을 통한 한 이집트 간 상생 협력의 대표적 성공 사례가 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한 이집트 양국은 국방연구개발협력 양해각서에도 서명하고 앞으로 방위산업 협력을 더욱 확대해 가기로 했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우크라이나 소식입니다.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과 영국 등 서방 국가들이 속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의 전쟁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나토와의 전쟁 가능성을 언급한 건 친러 성향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와의 정상회담 직후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의 발전을 막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안보에 대한 러시아의 우려가 무시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Понятно. Я проинформировал об этом господина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а, что принципиальные российские озабоченности оказались проигнорированными. 이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해 크림반도를 탈환하려 한다면 나토와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Говорит о том, что нельзя допускать укрепление чьей бы то ни было безопасности за счёт безопасности других государств. 다만 군사적 긴장 해소를 위한 대화는 열려 있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회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비슷한 시각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있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러시아 발끝이 우크라이나를 넘어오는 순간 자동으로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며 러시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물밑에서는 미국과 러시아 외무장관 간의 전화 협상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추가 논의를 이어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을 뿐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서 당분간 우크라이나발 군사적 긴장이 계속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SBS 이경원입니다. 일본이 결국 사도광산을 내년도 세계문화유산 후보로 정식 추천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인을 강제 동원한 역사적 사실을 일본은 또 외면하고 있습니다. 니가타 현지에서 유성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일본 후보로 니가타현 사도광산을 정식 결정하고 추천서도 발송했습니다. 어제 우리 국무회의 격인 가기에서 결정했는데 결정 직후엔 강하게 반발하는 한국을 의식한 발언도 나왔습니다. 문화유산으로서의 素晴らしい 가치가 평가されるよう 한국을 含む 관계국との 間で 冷静かつ 丁寧な 議論を 行っていく 考えであります. 17세기 에도 시대에 금광으로 번성했던 사도광산은 일제 시절의 강제동원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게 일본 정부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앞서 세계유산이 된 메이지 산업유산 군함도 등에 대해 강제동원의 역사를 제대로 설명하라는 유네스코의 권고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세계유산 선정에 관련 국가의 합의를 중시한 제도 도입도 일본이 주도해왔기 때문에 사도광산의 실제 등재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현재 사도광산에는 일제 당시 암석 채굴과 운반 작업에 쓰인 장비 등이 비교적 잘 보존돼 있지만 어디에도 조선인이 강제로 동원돼 가혹한 노동에 투입됐다는 언급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현지에서는 기시다 정권이 불편한 역사에는 귀를 닫고 사도광산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니가타현 사도섬에서 SBS 유성재입니다. 유일한 한인 시의원인 전리 LAC 12지구 시의원이 설을 맞아 초등학생들에게 전통 음식을 나눠주고 설의 의미를 알려주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전국의 각 지역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한국 고유의 명절 설을 맞아 전리 시의원이 초등학교를 방문해 구디백을 나눠주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잔리 시의원은 지역구 포터렌치 커뮤니티 스쿨의 킨더와 5학년 한국어 이중 언어반 학생들에게 설날 전통 음식인 떡국과 식혜, 초코파이, 그리고 설날의 의미를 알려주는 설명서를 담은 구디백을 전달했습니다. 얼바인에 위치한 한 식당에 무장 강도가 침입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얼바인 경찰국은 지난달 19일 오전 11시쯤 올드 바베큐 고깃집에 무장 강도단이 침입해 직원들의 지갑과 셀폰 등 물품을 빼앗아 도주했지만 감시 카메라에 찍힌 용의자들의 인상착의를 공개하고 수배했고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 중 한 명은 지난 2017년 이 식당에서 일한 적이 있는 전직 직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펜스테이트 뒤부아 캠퍼스 총장에 한인이 선임됐습니다.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는 정보과학기술학의 권위자인 류정우 박사를
디부아 캠퍼스의 총장 겸 최고 학술 책임자로 선임해 오는 4월 4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류 박사는 그동안 풍부한 경험과 학문적 성과로 알투나 캠퍼스의 발전을 이끌어왔으며 앞으로도 학교의 학문적 우수성과 발전을 위해 헌신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해 사망한 한인들이 천여 명으로 사망 원인 3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 정신건강국은 지난 2020년 미 전역에서 총 8,402명의 한인이 사망했으며 원인으로는 1위가 암이었고 심장병과 코로나19, 뇌졸중 등이 그 뒤를 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는 총 1,160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귀넷 카운티 학교 주변에 과속 감시 카메라가 추가로 설치됩니다. 귀넷 경찰은 학교 주변에 감시 카메라를 추가해 오는 3월 2일부터 과속을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속도를 위반할 경우 30일 유예 기간을 주고 그 이후에는 $75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저희 SBS 인터내셔널이 웹사이트를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로컬 뉴스와 한인사회와 함께한 골프대회 등 다양한 콘텐츠를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라 SBS.com에 접속하셔서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